자, 이번 시간에 2022년 5월 14일에 치러졌던 금융상식 해설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과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체감하셨던 난이도는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2019년, 2021년 이런 문제의 어떤 출제 기조가 이번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로 이제 출제됐던 문제 유형을 갖다가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다음에 옳은 것의 총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 딱 맞닥뜨렸을 때 압박감이 굉장히 큰 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금융 상식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살펴보면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뭔가 옳은 것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소요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정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갖다 살펴보시면 어떤 단어의 변화, 그 다음에 숫자를 갖다가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표현상의 일부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유형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문이 좀 길어요.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았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반면에 지문이 좀 짧은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보통 이제 지엽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문은 짧지만 우리가 바로바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공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봤던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 다수 출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문제의 압박감이나 수준은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는 이제 열심히 준비하셔서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금융 상식 쪽에서 내가 원하던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출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번 시험부터 금융 상식이 이제 별도 과목으로 해서 20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예금편에 있어서 10문제, 그 다음에 보험편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금융상식이라고 해서 우편상식과 합쳐져가지고 9문제가 출제됐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금편이 한 4문제 정도, 보험편이 한 5,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출제되는 범위가 약간 편중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두 과목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금융상식 관련된 예금편의 문제 구성을 갖다 본다라고 하면 각 장별로 해서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7장에 나와 있는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었지만 보시면 이제 예전처럼 두 문제 정도가 나오긴 했지만 10문제니까 나머지 굉장히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구성이 뭐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금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갖다가 마련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보험편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보험편이 이제 요 정도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했을 때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서도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문제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우체국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는 이제 전통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았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세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는 뭐 예상을 했던 내용이고요. 나머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제라든지 한 문제, 두 문제 해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이번 시험만 그런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보시면 우체국 보험 관련했을 때 상품이라든지 우체국 보험 관련했을 때 엮여지는 뭐 실무적인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영역이라든지 일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론의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1장, 2장, 뭐 3장, 4장, 5장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지 이와 관련된 내용의 응용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접근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상식 관련된 보험편에서는 문제에 대한 구성,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다.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 관련됐을 때 상품의 비중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져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금융상식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예금편에서는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특별히 어떤 특정한 파트에 집중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 범위에 걸쳐서 문제가 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내용에 편중되지 않고 전 범위에 걸쳐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편 관련했을 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출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특히 이제 우체국 관련했을 때 상품이라든지 실무 관련했을 때 내용이 이번에 조금 비중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위주로 해서 조금 더 내용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출제된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 전통적인 출제의 어떤 기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단어.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거기에 어떤 표현상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갖다가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재의 그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복하고 암기하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 요약한다라고 하면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높았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하기에는 약간 복병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금융상식의 점수가 조금 하락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예금편과 보험편에 걸쳐서 어떤 특정한 것에 편중되지 않고요.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내용 갖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서 소비 주체인 가계 부분에 적절한 자산 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시간선에 맞게 소비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갖다 증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소비를 선호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 소비를 갖다가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미래 소비를 갖다가 선택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 현재는 쓰지 않고 저축을 할 것이고 반면에 현재 소비를 갖다 더 늘린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축한 내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 뭐 차입을 통해서 그러한 효용을 갖다가 증진시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시장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일수록 현금 전환 과정에서의 예상 손실 보상액에 해당하는 유동성 프리미엄도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현금으로서의 전환이 용이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프리미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다라는 거죠. 만약에 유동성이 낮은 금융자산이라고 한다면 현금으로의 전환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상 손실 보상액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유동성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높겠죠. 그래서 예와 예의 방향성이 서로 반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2번이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차입자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참가자는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 선호를 활용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규율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관련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갖다가 인수나 합병한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시장에서
그 회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부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서 그런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한 내용들은 이제 옳은 것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요. 정보의 전달 속도로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프리미엄이 낮고요. 유동성이 낮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장래 파생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 보시면 주가지수 옵션 매수자의 이익은 옵션 프리미엄이 한정되고 손실은 무한정인 반면에 매도자의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에 한정되고요. 이익은 무한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됐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가지수 옵션의 매수자 관련해가지고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익은 무한정이다 라고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손실 관련해가지고 옵션 프리미엄 여기에 이제 한정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매도자 관련했을 때 보시면요. 여기서 손실은 자, 손실은 어떻게 되냐면 무한정이고 반면에 이익은 옵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지금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풋옵션의 매도자는 장래 일정 시점에 일정 기간 내 특정 기초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해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매도한다라고 해서 이게 동일하게 매도자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풋옵션 관련했을 때는 이게 누가 들어갔냐면 매수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매수자. 풋옵션의 매수자. 옵션 보유자. 옵션 매입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풋옵션의 매수자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었으니까 매도자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옵션 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있죠. 옵션 보유자, 옵션 매입자. 의무만을 지는 상대방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옵션 매도자, 옵션 발행자. 자신의 유리한 조건을 갖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계약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식적인 거래를 통해 매매되는 선물 거래는 해칭 기능, 그 다음에 현물시장의 유동성 확대 기여, 장래의 가격 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된 내용 중에서 모두 옳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디귿과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증권 투자 또는 증권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문제가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약간 그 정답을 갖다가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체 내용을 모르더라도. 근데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라도 모르면 정확한 정답을 갖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여러 지문들이 등장하고 그것도 짧지 않아요. 길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시간 소요가 상당히 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하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주주들의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주주의 실질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관련했을 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유 주식수는 늘어나죠. 그러나 실질적인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식을 갖다가 실제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팔아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재 내용에 따르면 실질적인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
니은번에 보시면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 사채는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반 사채에 비해서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유리한 선택권이 있죠. 요 전환사채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요 사채를 어느 순간에 주식으로 그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고 신주인 수권부 사채 관련했을 때는 이거는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식을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발행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 매입한 측이 훨씬 보유자가 유리해요. 그러면 얘가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은 금리로 발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발행자가 유리하면 높은 금리가 되겠죠. 근데 보유자 측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해서 발행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우선주와 채권은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결권이 없죠. 법인이 우선주 배당금 또는 채권 이자 지급 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공통되느냐? 아닙니다. 우선주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채권 이자 지급 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차이점. 리을 보시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 높으면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영업 이익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작으면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공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자 비용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100억이고 이자가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겠죠. 예, 10 이렇게 나온다는 10. 그러면 이자 보상 배율이 높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얘가 10억이 되고 이자 비용이 100억이다라고 한다면 요 나온 수치가 0.1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1보다 작게 되면 기업의 심각한 재무적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번 거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거는 10억밖에 안 되는데 이자로 나가야 될 금액이 100억이다라고 한다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벌어들여 봤자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재무적 어떤 공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가 맞겠죠. 그래서 기업과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네 번째 문제 보시면요. 현행 상속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사망한 사실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시점에 게시되느냐? 아니죠. 사망한 시점에 게시가 됩니다. 이때가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피상속인에게 어머니, 배우자, 두 명의 자녀, 그 다음에 두 명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상속분은 1.5, 여기 3.5분의 1.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는 여기서 상속인이 안 돼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직계 비속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손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손주. 그러면 여기가 상속을 받는 것이죠. 여기가 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직계비속에 자녀와 손자녀가 있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자녀가 선순위로 해가지고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것도 볼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으로 해서 나누는데 이게 법정 상속 지분이다라고 한다면 자녀 둘이 1 이렇게 되고 배우자가 1.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 이게 3.5에 1.5가 되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1.5, 3.5 중에 1.5가 된다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친양자 입양 제도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 부모 및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친양자 제도에 따라서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종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생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다라고 했었어요. 예. 모든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유언의 방식 중에서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유언 검인 심판서를 징구하여 유언의 적법성 여부를 갖다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이게 이제 구수증서라고 돼 있어요. 구수증서. 근데 구수증서가 그 앞에 어떻게 됐냐면 법원의 검인을 받은 구수증서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공정증서, 그 다음에 법원의 검인을 받은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가정법원의 유언 검인 심판서를 징구해서 유언의 적법성 여부를 갖다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2번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관련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해 보시면 우측의 법인용 체크카드에는 지역화폐카드, 비즈플러스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시된 내용 보시면 비즈플러스는 법인용 체크카드가 맞아요. 그런데 지역화폐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분류상 개인카드라는 거죠. 개인카드. 따라서 기억본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용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 뭐 비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성공파트너, 정부구매, 뭐 이 나라 도움 법인용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관련했을 때는 이게 지역화폐카드가 여기에 분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의 발급 대상은 개인카드의 경우에 우체국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보유한 만 12세 이상의 개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 12세 이상의 개인과 우체국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보유한다. 이게 이제 발급에 대한 대상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따라서 니은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옳습니다. 디귿번에 보시면 디귿번에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소액의 신용공여가 부여된 하이브리드형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디귿번에 나와 있는 내용도 교재에서 분명히 이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이제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디귿번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여기 교재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8-3에 보시면 체크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중간쯤 이하를 보시면 최근에는 고객의 신용 등급에 따라 소액의 신용 공여가 부여된 하이브리드형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문장 그대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그 개인적으로 약간 그 의구심이 드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디귿번 자체가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아 이게 옳다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신용 등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신용 등급. 과연 지금도 신용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부여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용 등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의 신용 상태를 다 파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용 점수제로 해가지고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뀐 내용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 과연 이 내용이 타당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좀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서 그 135페이지를 갖다 참고하시면 거기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관련했을 때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표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신용카드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7등급 이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등급제 관련된 내용이 점수제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제로 전환이 된 내용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면 디귿번에서 설명되는 내용이 과연 이제 좀 타당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리한다면 디귿번 그 자체가 교재에서 분명하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갖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얘가 아, 타당하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신용등급제를 갖다 고수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문장이 내용이 타당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의 MMF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는 즉시 결제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따라서 제가 체크카드를 갖다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서 결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MMF만 본다라고 하면 MMF는 기본적으로 이체라든지 결제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MMF를 결제 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발급은 불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교재에서 이와 관련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갖다 바탕으로 해서 얘를 문제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MMF 관련했을 때는 이체나 결제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느냐 어렵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 문제에서는 그 앞에서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 이렇게 그 취급하고 있는 회사를 갖다가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 관련했을 때는 이제 CMA라고 학습을 했고요. MMF 관련했을 때는 은행이나 증권사 관련했을 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 리을번 자체가 이제 교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요 내용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얘가 사실상 옳지 않다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 관련했을 때는 CMA로 했었고 MMF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관련했을 때 취급한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는 즉시 결제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바로 결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체나 결제가 가능한 통장이어야 하는데 MMF는 그런 기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얼번 관련했을 때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한다면 지금 니은번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해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교재상에는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등급제가 아니라 신용점수제로 해서 이런 신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저 부분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1차적으로 교재 중심으로 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제시된 내용 중에서 니은과 디귿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우체국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문은 짧은데 문제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답을 고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1905년에 여기부터 우편저금, 우편안과 우편보험을 실시하였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이와 관련했을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1905년 요것 정도는 이제 기억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우편보험 관련했을 때는 1929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하면 좋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보셨다라고 한다면 요건 이제 좀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1982년 12월에 제정된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83년 1월부터 금융사업이 재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 맞는 내용이었는데 연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보시면 다행스럽게 3번과 4번 관련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3번에 보시면 우체국 금융 업무에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잖아요. 근데 주택청약 저축이 있나요? 없습니다. 신탁 없습니다. 펀드 판매는 있죠. 펀드 판매는.
그러니까 아, 3번에 뭔가 내용이 옳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 예금의 타인 자본에는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만 있지 채권의 발행 등을 통한 차입부채 이런 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살펴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얘만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나머지 것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2번으로 해서 답을 갖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기억해 보시면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기초생활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행복지킴이 통장이 아니라, 이건 희망지킴이가 아니라 행복지킴이 통장이 되겠습니다. 행복지킴이. 그래서 비슷한 듯 하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지킴이는 그 대상이 가입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갖다가 뭐 어떤 하나의 부분을 띄어서 여기서 설명한 건 아니고요. 교재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서 짤막하게 띄어가지고 문제로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희망지킴이 통장 관련했을 때는 산업재해 관련해가지고 보험급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금에 한해서만 통장에 입금이 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좀 다르다라는 거 보시고요. 니은번에 보시면 이웃사랑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소외계층과 사랑 나눔 실천자 및 읍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의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 예전에 우리를 갖다 좀 힘들게 했던 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것까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웃사랑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 그냥 크게 봤을 때 이제 이런 소외계층 그다음에 사랑남 실천자 이렇게만 언급을 하면서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우체국 편리한 이 정기예금이다라고 돼 있죠. 이 정기예금의 특징은 뭐냐면 디지털 정기예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서 설명한 내용은 얘를 갖다가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만 50세 이상 중년층 고객을 위한 우대 이율 및 세무, 보험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내용 갖다 살펴보면은 5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5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시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싱글번금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 내용이 요거다라는 거죠. 요거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매치가 안 된 거죠. 네.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번에 보시면 우체국 다드림 적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주거래 고객 확보 및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각종 이체 실적 보유 고객, 우체국 예금 우수 고객, 장기 거래 등 주거래 이용 실적이 많을수록 우대 혜택이 커지는 자유 적립식 예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 그래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니은과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거기 때문에 이제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시면은 미출층 가로에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를 갖다 보시면요. 우체국 특화 서비스인 우편한 기반의 경조금 송금 서비스와 핀테크를 접목시킨 간편 결제 및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예금 모바일 뱅킹 서비스 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포스트페이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트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포스트페이 관련해가지고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서 연결해서 보시면 어떤 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경조금 송금 서비스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수신자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경조금 및 경조카드를 갖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특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타당한 거예요. 1번이. 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외 송금 가능하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전자문서 지갑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2번과 3번, 4번 관련했을 때는 포스페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제끼고요. 그래서 1번 관련했을 때 내용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금융 실명 거래 시 실명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보시면은 금융회사 본부의 비영업부서 근무 직원이라도 실명 확인 관련 업무를 갖다 처리하도록 지시받은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옳은 내용이죠. 옳은 내용. 근데 교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갖다가 교재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디냐면 교재 179페이지를 참고를 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명 확인자는 그 실명 확인 업무에 대해서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 영업점의 직원, 영업점의 직원이라면서 본부의 영업부서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본부의 영업 부서를 포함합니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후선 부서 직원이라고 하면서 본부 직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부 직원은 거기에 대상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1번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금융회사의 본부의 비영업 부서 직원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부에는 전체 직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영업부서 관련된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본부의 직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1번에서 본부의 비영업부서의 근무 직원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뺀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요런 데를 여기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실명 확인 관련된 업무를 갖다가 하는 사람은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실명 확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명 확인 관련된 업무를 갖다 처리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가만히 내용 갖다 풀이해 보시면 얘를 포함한다. 그러면 얘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 직원 중에서 영업부서는 되지만 그 외 나머지 직원은 안 된다는 거죠. 실명 확인 관련했을 때. 그렇지만 그러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실명 확인할 수 있으니까 1번에서 설명된 내용은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닌 대출 모집인이나 보험 모집인 이런 업무 수탁자는 실명 확인할 수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 개설할 경우에 모두 이제 실명 확인 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 확인을 하는데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 관련했을 때 이때 사본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재예치 계좌를 개설할 때 기존 계좌 개설 당시에 고객으로부터 징구하여 보관 중인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재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재를 살펴보시면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걔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18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좌 개설 시 신규 및 재예치마다 실명 확인 증표 원본에 의해서 실명을 확인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예치도 다 실명 확인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기 실명 확인된 실명 확인 증표를 재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날 여러 계좌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쓴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는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재치 계좌 개설할 때 얘까지 재사용하는 걸 허용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은 굉장히 중간중간에
출제자가 고심한 흔적들이 막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번에 보시면 자금 세탁 방지 제도 관련된 설명이 있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도 있습니다. 우선 기억해 보시면 금융감독원이 나오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된 의심 거래를 수집, 분석하여 불법 거래, 뭐 자금 세탁 행위 또는 공증협박 쭉 관련했을 때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금융감독원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금융정보분석원 관련했을 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법 집행기관, 예를 들어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뭐 등등 이런 데다가 어떻게 제공한다라고 했었으니까요. 기억번의 설명, 금융감독원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고객 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자금 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근거법이 달라요. 근거법이. 자, 어디를 참고하시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가 있습니다. 20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하단에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융실명법 관련해가지고는 성명과 주민번호라는 그 표 10-4번에 보시면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 관련해서 비교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금융실명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옆에 고객확인제도 CDD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근거법이 달라요. 달라요. 특정금융정보법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융실명법이 아니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개정해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얘는 별도 근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는 1일 거래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에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1일 거래일 동안에 1천만 원 이상 요거 이제 보시고요.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 리얼번에 보시면 2010년 6월 30일부터 의심 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2013년 8월 13일부터 의심 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삭제됨에 따라 의심 거래 보고 건수는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디귿과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생명보험계약 관련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죠. 기억해 보시면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1인 또는 다수 모두 가능합니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때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각각 다르다라고 한다면 타인의 생명보험이다라고 했었습니다.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죠. 보험계약자와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이제 정확한 내용은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에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생존보험의 발생 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다라고 했는데 생존보험 발생 시에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건데 여기는 보험계약자가 되고요.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중개하는 자로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그 다음에 보험료 수령권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 대리점이 있죠. 그래서 보험중개사 관련했을 때는 이 내용이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기억과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2번.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문은 굉장히 작은데 길지 않아요. 근데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답을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1번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영 관리한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에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적립금 관련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사용 내역 가능한 게 이제 쭉 교재에서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에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와 관련된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수은보험료 운용수익 그 다음에 회계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해서 조성을 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다.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3번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체국 보험 특별 회계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보험계약 맞죠? 그 다음에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한해서 보험계약자 한 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가 250만원이나요? 아니죠. 150만원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얼번에 보시면 최초 납입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하고 최초 계약 기본 보험료의 한 1배 이내로 해서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요. 기본 보험료의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이건 맞는 거고.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고요. 디귿번은 25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갖다 고른다라고 한다면 이제 3개가 맞겠고요. 자, 이번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보험상품별 보장 개시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보면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당뇨 안심보험의 당뇨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뇨 관련했을 때는 이게 1년이라고 되어 있죠. 1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치매 간병보험 관련했을 때 치매 보장 개시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매 보장 개시일 관련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는 게 맞는데 우리를 갖다 좀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껴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주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했을 때는요 교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교재 17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계약 관련했을 때 보장 내용에 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 보장 개시일 관련했을 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이해하면서 장황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 갖다 참고해 보시면은 질병으로 인한 경도 치매 상태, 중등도 치매 상태, 중증 치매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재해로 인한 뇌 손상을 갖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약일, 부활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없는 상태에서 질병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치매 보장 개시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라는 것인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1페이지 표 하단에 나온 내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 상태가 발생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여기 무배당 우체국 치매 간병보험 관련했을 때 치매 보장 개시를 갖다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게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죠.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무배당 우리의 가족 암보험 피보험자 나이가 10살이래요.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암을 보장한다라고 한다면 보장 개시일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15세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좀 달라져요. 요 내용이 아니라 이때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 부활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옳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근데 15세 미만이니까 나이가 10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계약일 부활일 그때가 이제 보장 개시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그런 내용으로서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요양보험 장기 요양 상태 보장 개시일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장기 요양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양보험 관련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한다. 이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이렇게 장기 요양 상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계약일 부활일이 바로 보장 개시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까다로워요. 그냥 단순하게 이걸 갖다 아느냐, 뭐 이거 지난날에 다음날 아느냐,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구분해놔가지고 어떤 날짜가 적용돼야 되는지를 갖다 물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우체국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이 있죠. 이전형 2109는 기본보험료가 일시납일 경우에 납입한 대액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보시면 왜 그러냐면 기본보험료를 갖다 일시납일 경우에 납입한 대에 대한 제한 여부 이거는 각각의 보험 상품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답을 골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상품을 갖다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교재 204페이지와 205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205페이지 맨 위에 보험료에 대한 납입 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연금저축법 이전형 관련했을 때 기본 보험료가 일시납이라고 한다면 납입 한도에 있어서 한도가 없어요.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납입 한도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만약에 이 문제를 갖다가 뭐 월납이다, 뭐 10년 납 미만이다, 10년 납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답을 갖다 체크하는 게 좀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 보험료가 일시납일 경우에 납입 한도액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시험장에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내용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은 이상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어깨동무 연금보험 관련했을 때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으로서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세라는 건 많이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금방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주의하실 거 우체국 연금보험과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이게 한 끗 차이지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얘는 세액공제를 갖다 적용받는 상품이고 반면에 우체국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 받지 않는 상품이라고 했었으니까 다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연금보험 관련했을 때는 굳이 이런 거 보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계약일 이후에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 개시 나이 해당일까지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 실제 교재를 갖다 참고하시면 여기에서 빼기 2를 한다는 거죠. 빼기 1. 연금 개시 나이에서 빼기 2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세심하게 보지 않는 이상 답을 골라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상당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보시면 얘와 얘는 확실하게 옳지 않다라는 게 판단이 되지만 얘와 얘는요 굉장히 까다롭다. 특히 얘가 더 까다로워요. 얘가. 요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외웠다라고 한다면 좀 그나마 나은데 1번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융상식에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90점 이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거. 자, 1번에 보시면은 보장 내용 변경 주기 관련했을 때 지금 이게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이잖아요. 이때는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 주기가 5년이라고 했어요. 종신까지 재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최초 계약 가입 나이가 0세부터 60세까지며 임신 23주 이내 태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은 가입 나이 관련했을 때 외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부분이 이제 나머지 내용이 조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갱신 직전에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 동안에 보험금에 대한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에 갱신일부터 차기 보험 기간 1년 동안 보험료에 얼마를 할인해 준다? 10% 할인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이거 요율 상대도 판정 기간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때 비급여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영업보험료에 할인, 할증 요율을 갖다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할증입니다. 할증.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업보험료가 아니라 순보험료라고 했어요. 순보험료. 그래서 영업보험료와 순보험료 이걸 이제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되셨다라고 한다면 얘와 얘도 아니니까 얘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골라낼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최초 계약 가입 나이 관련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답을 골라내기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시험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로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은 있긴 있지만 그거 전체를 다 외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쉽지만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면.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관련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성인 계약인 한해서 태블릿 청약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타인 계약 또는 미성년자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냐? 아니요. 불가하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전자청약과 태블릿 청약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제2회 이후에 보험료 자동이체 시 0.5%의 할인을 적용합니다. 맞고요. 리을번에 보시면 전자청약은 가입설계서를 발행한 계약으로 전자청약 전환을 신청한 계약에 한해서 하고요. 가입설계일부터 10일 이내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비영업일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이걸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포함한다. 이것도 상당히 좀 까다롭죠. 사실은. 나머지 내용은 아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느낌이 왔을 텐데 요 부분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내용 갖다 정리한다라고 하면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번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보험 환급금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서 보험 계약자는 계약 상태의 유효 또는 실효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효한 경우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실효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받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 해약 환급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만원 단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축성 보험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최대 95% 이내 만 원 단위로 해서 대출이 가능해요. 교재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저축성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상품을 연결시켜서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 적립보험이라는 것이 분류상 이게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즉시연금보험 및 우체국 연금보험 일종은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이내에서 만 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를 갖다 참고하시면 그 표가 나와 있는데 표에서도 이제 그 중간쯤 하단에 가로 한 다음에 이제 집어넣은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 해약환급금의 최대 95% 이내에서 1천 원 단위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로 OK 보험이라는 게 보장성이지 않습니까? 보장성. 그러면 보장성 보험 관련했을 때는 이게 몇 프로까지 되냐면 85%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이고 1천 원이 아니라 이제 만 원 단위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8번 관련해가지고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3번이 되겠죠. 3번 즉시연금보험 및 우체국 연금보험 1종은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이내에서 만 원 단위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까다로운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있죠. 기억해 보시면 납입 기간에 따라서 전기납과 단기납이 있는데 이 일시납은요 납입 주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입 기간에 따라서는 전기납과 단기납인데 납입 주기에 따라서는 일시납 아니면 연납 아니면 뭐 월납도 있고 6개월납도 있고 3개월납도 있고 뭐 다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찌됐든 기업 관련했을 때 납입 기간 관련했을 때는 전기납, 단기납 반면에 납입 주기 관련했을 때는 일시납으로 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이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은 보험료 자동이체 약정은 유지 중인 계약에 한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계약자 본인에게만 신청 변경의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교재에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에게만 이렇게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금주 본인에게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험료 자동이체 약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청과 변경 권한 관련해서 보험계약자 본인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옳은 내용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틀린 거로 봐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교재상으로는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교재에서는 예금주 본인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보험료 자동이체 약정이라는 것이 보험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자가 보험료를 갖다 낸다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보험 계약자가 예금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했을 때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는 신청과 변경 관련했을 때는 누구만 하냐면 예금주 본인만 합니다. 근데 자동이체 관련했을 때 해지한다라고 한다면 예금주 본인과 그다음에 계약자까지 나와요. 계약자까지.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신청과 변경에 대한 권한은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예금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 문제는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물론 이제, 우리가 교재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혼란을 느낄 만한 지점들이 좀 있어요. 좀 문제를 너무 좀 심하게 낸 듯한 느낌? 예, 그런 게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정확한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금주 본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청과 변경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경로로 해서 내가 이걸 신청과 변경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자와 예금주가 동일일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면 너무 복잡해지는 양상이 있고요. 일단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면 보험계약자 본인에게만 신청 변경 권한이 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금주 본인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타당하고 그 다음에 실제 관련된 업무 처리 기준에 있어서도 예금주와 그 다음에 자동이체 관련했을 때 해지한다라고 한다면 계약자와 예금주 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제 구분되는 내용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은 너무 좀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죠. 예, 문제가. 그러면 이제 이것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호 보시면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는 자동이체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하고 계약상태가 정상인 계약만 가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호 보시면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 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느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재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19번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사실상 요거 이제 디귿 정도로 해서 한계가 되는 거죠. 한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아니고 요것도 아니다고 분명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맞다. 근데 얘가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얘가. 보험계약자 본인에게만 신청 변경 권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근데 문제가 너무 가혹하게 나와가지고. 일단 정답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번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신청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신청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관련된 업무 처리 규정을 갖다가 살펴보면, 이게 구분이 좀 돼 있거든요. 성격상.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9번의 답은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고지무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다라고 했는데 보험수익자는 여기에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증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청약을 처리할 수 있나요? 이건 15일이죠. 15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난 경우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여기 몇 년이에요? 3년이라고 되어 있죠. 3년. 네 번째,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할 때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도 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를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뭐냐면 4번이 된다는 거죠. 4번.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을 갖다가 이제 금융상식 해설을 해봤는데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지점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곳곳에. 물론 이걸 갖다가 잘 극복하셔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는 분도 틀림없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자체가 굉장히 가혹한 측면이 없잖아요. 출제자는 저걸 갖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재를 놓고 정확하게 내용을 찝어가야지 파악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까다로웠던 시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께서 잘 뭐 여러 가지 극복하셔서 시험을 잘 보셨다라고 한다면 다행이고요. 금융상식, 이런 기조가 향후에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갖다 향후에 혹시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보다 이제 교재 본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내용 갖다가 파악하고 문제를 갖다 풀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금융상식 관련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